일교차가 심하면 이제 한냉 알러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러지가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알레르기라고 하죠. 영어식 발음은 이제 알러지라고 합니다. 이 알러지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먼지 알러지, 또 꽃가루 알러지, 또뭐 진드기 알러지, 또 한냉 알러지, 이렇게 일교차, 심한 일교차에서 발생하는 알러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치료가. 상당히 어려워요. 검사도 복잡하고. 이제 멀티팩 같은 이런 검사하는 방법도 나왔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종합병원에 가면은 이제 알러지 클리닉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여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오네요.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2시간에 나눠서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거의 차트해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여기까지 한번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언급한 이런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시간 더 할애를 해서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면서도 우리 지성으로 잘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신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도. 우리는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한다. 이제 우리가 이런, 그래서 더 쉬운 말로 풀어가면은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참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양성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신성, 인성, 양성. 여기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을 양성론이라고 합니다. 양성론. 그리고 이제 뭐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시다. 아니면 인성만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한쪽 면만을 강조하는, 한쪽 면만을 말하는 이런 것을 단성론이라고 합니다. 좀 약간 어렵지만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균형 잡힌 이런 그 가르침을 갖지 못하고 어떤 한쪽에 치우친다든지, 어떤 한쪽은 무시하고 한쪽 면만 이런 그 옹호한다든지, 이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균형 있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신성에 관련된 것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칭호에 나타난 신성, 그리고 속성에 나타난 신성, 그리고 사역에 나타난 신성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칭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로고스. 헬라 말인데, 우리말로는 이제 요한복음에 보게는 말씀이라고 번역됐습니다. 말씀. 말씀. 말씀이라고 번역된, 우리말로 말씀이라고 번역된 것 중에 헬라말로는 그 단어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우리가 평범하게 말하는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인격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말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의지나 뜻을 전달해 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계시의 방법이기도 하죠.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차원에서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을 표현해주는 이런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가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9장 5절.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으니 저희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로마서 9장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우리 주님은 종종 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말들이 아직 무슨 뜻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한 뭐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정립된 것도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헷갈렸을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 것도 같고 모르기도 하고 하나 알쏭달쏭한 그런 말들이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우리 주님 스스로도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내 아들이라고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빌라도가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대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하나님 아들이다. 귀신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시작과 끝이 된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이런 말들이 전부 뭡니까? 신성에 관한 우리 주님의 칭호다 하는 거예요.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름들이 우리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속성에 나타난 신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은 속성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 되신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러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도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랬어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것으로 저희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주님은 지금 육신을 가지신 이런 한 사람으로 지금 계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창세 전에 계셨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서 저 제자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은 세상이 있기 전에 계신다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렇죠? 세상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불변성. 변화하지 않는 분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이 말은 본질에 있어서나 속성에 있어서나 또는 의식이나 의지에 있어서나 변하지 않는다 한 뜻이에요. 하나님도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라기서에서 말씀했는데 우리 주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불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 일관된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쭉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실하다고는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충성스럽다는 뜻이거든요. 그 신실하다고는 말은 하나님도 신실한 분이거든요.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신실한 너희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도 신실한 분이거든요. 주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우리 기분에 따라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편재하신 분이다. 편재하신. 편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무소부재하다는 뜻이에요. 어디에나 계신다. 어디에나 계신다. 우리 주님이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마도 시간과 공간에 우리처럼 제약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여행을 하셨어요.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유대로, 베리아로 다니시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하늘에 계신다고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우리 주님의 편재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에서, 세상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지성과 또 맞먹는 것입니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성. 주님이 이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그러므로란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나중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 모든 권세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적으로. 그럼 무슨 권세라는 게 뭐냐 도대체. 창조권. 아드님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우주만물을. 또 한 가지 뭐예요? 통치권. 다스려요 지금. 만상을. 또한 뭐겠습니까? 임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자기 일에 불러 쓰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주권적이에요. 임용권. 또 하나는 심판권.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습게 여기면 큰 코 다치죠. 우습게 여기면 큰 코 다쳐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주 지엄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이제 전지성 아까 얘기했죠? 전지성.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다음에 진리성.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내가 진리다. 이 말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말을 보게 되면 나는 참이다 하는 말이에요. 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거짓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이신 분입니다. 어떤 의혹도 어떤 거짓도 에서 벗어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오늘이 있다가 내일 변하는 거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이제 좀 번역의 한계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 말은 내가 유일한 진리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 유일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 유일한 것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에요. 네, 우리 주님 옆에다가 나도 진리다 하는 것들이 많이 지금 놓여져 있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안물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성이 있어요. 거룩성. 우리 주님 거룩한 분이죠.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우염적 거룩, 윤리적 거룩. 이 거룩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우염적 거룩에 대해서는 경외심으로 반응하고 윤리적 거룩에 대해서는 죄책감으로 반응한다.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교통경찰 얘기를 했죠, 제가? 운전 쭉 하고 가다가 교통경찰이 저기서 딱 발견됐어요. 그러면 어쿠, 운전자가 이런 생각을 다 가져요.
그러면서 조심해 갑니다. 속도 위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위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이 윤리적 거룩에 대한 반응입니다, 인간의. 자, 공권력이라고 하는 건, 공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여기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정부는 그래서 죄악을 조장하거나 부추기지 않고 보편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을 조장하고 권장,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이 세상의 공권력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공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 대부분은요, 오랫동안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젖어 있어서 우리 주님이 속된 말로 그냥 물러 터진 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흥, 저렇게 해도 흥 하는 분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오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 계시록 1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도다. 나중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때 형벌적 공의와 보상적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주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에 대해 평가를 받을 거예요. 우리 지금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도 편벽되이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우리 주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태도로 가져다 줄 겁니다. 바른 마음을 갖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선성. 지선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굿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굿, 굿. 하나님도 선하신 분이고 우리 주님도 선하신 분이세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선성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은혜, 하나님 긍휼, 하나님 사랑 이런 게 다 그 속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포함했다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주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우리 주님의 뜻이 뭐다? 하나님 뜻이 뭐다? 이것을 내가 알았다면 그 뜻을 행하기에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분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초신자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이거 내 뜻하고 주님 뜻을 구하는데, 주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뜻대로 우리 주님이 뜻하고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한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에요. 결코 악을 조금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허용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이, 행복에 대한 정의가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행복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행복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것에 갭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선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지선한 분이죠. 그러면 누구 뜻이 옳겠어요? 우리 주님이 옳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뜻을 따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리를 공부하면서도 우리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런 점들을 규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역에 나타난 신성이 있습니다.
사역에 나타나신 성. 우리 주님이 이제 창조 사역 하셨잖아요. 제가 복음 전할 때도 이제 늘 말씀드리는데 아주 명료하게 우리 주님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됐다고 하는 구절이 1장에 나와요. 1장. 신약성경 세 권의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 1장.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다 무슨 더 설명을 붙여요? 여기 그는 누굽니까? 로고스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와 나는, 우리 주님과 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주와 종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지사역을 하고 계세요. 유지사역. 현대과학은요. 현대과학은 이런 참 우주의 신비로운 것들을 잘 밝혀냅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물이 지금 운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천체가. 절대적인 어떤 그 권능자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신묘막적하게 운행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분명한 법칙을 주시고 그 법칙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 우리 주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심판하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을, 묘사를 보게 되면요. 막 천체가 무질서하게 막 되죠. 막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막 총당만치 검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죄악된 세상, 그동안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내의 한계가 바로 그때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있었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유지시키고 있었던 자연 질서를 잠깐 놓으시는 거죠. 그 손을. 했을 때 그렇게 무질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속죄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내신 바 됐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내신 바 됐다. 이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성취하시고 다시 가셨어요. 승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우리 주님은 그럼 손 놓고 놀고 계시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중보사역을 하고 계세요. 중보사역. 우리 주님은 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신성과 인성을. 그렇죠? 하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죠. 사람은 인성만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렇죠? 그래서 양성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합당한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양쪽을 다 이해하니까? 잘 아니까?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중보자의 자격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보는 한 분이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한 분이다. 성경에 아주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캐톨릭 같은 데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 대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가르침은, 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예수님 위에 어떤 중보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천사에게도 기도하고요. 성인들에게도 기도하고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사역. 그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한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이미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심판한 권세를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다. 실제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의 묘사를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세요. 지상재림 하셔가지고 열방들을 심판하실 때도 우리 주님이 심판하세요. 아주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최후 백보자의 심판에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습니다. 친구에 나타난 인성. 인자라고 하는 말이죠, 인자. 인자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로치고서 한자를 적어 넣어야 이제 그 분명한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서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인자라고 부르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도 보게 되면은 에스겔을 하나님이 인자라고 불렀어요. 인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에스겔서에 특별히. 그다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영어식 발음으로 요수아.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헬라식으로는, 헬라 말로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여호수아와 헬라어 예수는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죠.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셨어요. 사람이시니까. 사람이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있어요. 다윗.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럼 다윗의 자손이면은 다윗이 사람이니까 곧 우리 주님도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인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다윗의 뿌리,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다윗보다 더 위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그 말은 신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다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왜 여기 여자라고 하는 말을 강조했을까요?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말이고 진짜 아버지 없이 동정녀로부터 출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그리스도, 중보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람이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칭호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우리 조금 아까 이제 신성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성.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를 누렸던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사람도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육신. 성육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수육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실제로 육신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복음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쭉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으로 쭉 시작을 해서 14절에 가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말씀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 우리 이제 GNTV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GNTV가 이제 G는 이제 그레이스, 그리고 N은 end, 그리고 T는 truth. TV의 약자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 실제로 성육신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예언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 주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분명한 인간으로서의 출생의 계기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일이 진짜 태어나신 날이 언제인지를 모르죠. 그렇죠? 성탄절? 성탄절은 사람들이 추론해서 만들어낸 날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날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마 이런 봄이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들판에서 목자가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성육신의 이유, 왜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셨나? 몸을 가시지 않으면 안 되었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 이미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눈을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바로 성육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의 불변, 속죄의 불변 법칙이 뭡니까? 불변 원리가? 무죄한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죄한 피가 흘려져야 그 피값으로 죄가 사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피를 흘릴 수 있는 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혈육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또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또 하나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천사들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도 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에 우리 죄인들인 우리들을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속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원하셨어요. 죽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대신 죽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됩니다. 사람 죽음 두려워하죠. 어떻게 하면 안 죽으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오래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죽기를 두려워해요,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무서워함으로 떠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망의 두려움에서부터 놓아주시기 위해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죄사선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당신께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잠들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외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서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의 구속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완전한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육신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조언해 주는 거 실제적이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 조건 중에 하나예요. 실제적인 문제까지 그래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 되십니다. 육신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사실 때에도 그분은 완전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육신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이렇게 됐어요. 자기를 비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동등될 것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안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비웠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는 데에도 사람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논란이 많았어요. 여기 비웠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케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비웠다고 하는 말이. 이 말이 신성을 완전히 비웠다. 그런 신적 성품을 완전히 버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그 권리, 대권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포기했다. 주장하지 않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마음 비워야 돼, 마음 비워야 돼.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네? 마땅히 내가 주장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우잖아요.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여기 비웠다는 의미인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왜? 하나님 수준의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으로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 눈높이를.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 하신 목적이고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경험. 한 번에 그냥 성인으로 싹 나타나신 게 아니죠? 그렇죠? 마리아의 태중에 10달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와 똑같은 출생 과정을 거치셨고요. 어린애기서부터 계속 성인이 되기까지 이런 성장 과정을 단계를 다 거치셨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때때로 육신의 한계도 경험하셨어요. 시장기도 느끼셨고요. 피곤도 하셨고요. 잠도 주무시고요. 그런 거 하셨잖아요. 목도 마르시고. 십자에 달리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잖아요. 하나님이 목마르시겠어요? 실제로?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걸 경험하셨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그리고 결국 죽음까지 맛보신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참된 인간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성령님의 잉태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원죄의 유전을 받지 않으셨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가, 구속의 원리가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사도 요한이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그분이 죄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당신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의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신봉자로서의 하나의 순교에 불과한 거예요. 대속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이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분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가치.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삼중 구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나중에 이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걸 가지셨어요. 죽으셨을 때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했다. 혼과 영의 구분을 하기가 매우 어렵지만은 혼적인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감성적인 부분, 본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적인 건요. 그리고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실제로 몸과 혼과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은 삼중적 구조를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늘 이제 얘기할 때 이 교리적인 부분을 말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나 아니면 무슨 상담할 때나 이럴 때, 그렇죠? 이 교리적인 부분을 반드시 말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 상상으로 이럴 거다 하는 것을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슈들을 제기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명료한 어조로 표현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요. 교회사 가운데서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많은 논쟁을 거쳐서 정립된 교리입니다. 지금도 이제 신학계에서는 좀 논쟁 거리가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 점들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